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번 시간에는 아이즈원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아이즈원이 오는 3일 온라인 콘서트를 열고 팬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아이즈원은 내달 13일에서 14일 양일간 온라인 단독 콘서트 원더스토리를 개최하는데요. 원더스토리는 지난해 9월 개최한 온아이릭 시어터 이후 6개월 만에 진행되는 아이즈원의 온라인 단독 콘서트입니다. 아이즈원은 이전 온라인 콘서트에서 증강현실, 확장현실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해 풍부한 볼거리를 제공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최초로 공개한 유닛 무대와 밴드 라이브까지 더해져 팬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아이즈원은 이번 온라인 콘서트에서도 새로운 유닛 무대 및 미공개 무대를 최초로 선보일 계획으로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온아이릭 시어터를 주제로 이제껏 꿈을 향해 달려온 아이즈원과 이를 응원해준 위즈원의 서사가 담길 예정으로 보다 진솔하고 의미있는 공연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 10일 아이즈원의 공식 SNS 계정에는 원더스토리 개최를 예고하는 티저 포스터가 공개돼 관심을 집중시켰는데요. 포스터는 아이즈원의 데뷔곡 라비앙 로즈 뮤직비디오 속 한 장면처럼 연출돼 더욱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아이즈원의 온라인 콘서트 원더스토리 티켓 예매는 오는 2월 16일 정오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국내에서는 인터파크 티켓, 일본에서는 티켓피아에서 예매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글로벌 팬들을 위해 해외 각국의 티켓 사이트에서 예매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이즈원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아이즈원의 콘셉트 포토가 공개됐습니다. 지난 9일 스타쉽 엔터테인먼트는 공식 SNS를 통해 펩시 2021 K-POP 캠페인의 신곡 제로 애티튜드 콘셉트 포토를 공개했는데요. 공개된 콘셉트 포토 속 아이즈원은 가수 소유씨와 함께 스트리트 무드의 블랙 색장으로 강렬한 눈빛 그리고 비현실적인 비주얼과 비율을 자랑하며 팬심을 저격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펩시 트럭을 배경으로 당당하고 쿨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어 앞으로 공개될 신곡에 대한 궁금증을 더욱 높였습니다. 앞서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역대급 음원들을 탄생시키며 이번 아이즈원의 콜라보도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아이즈원은 펩시 2021 K-POP 캠페인에 참여해 새로운 희망과 멋지고 힘나는 우리 모두의 하루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한편 아이즈원이 참여하는 펩시 2021 K-POP 캠페인의 신곡 제로 애티튜드는 오는 15일 오후 6시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발매되니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제가 되었던 아이즈원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